기도문 하고 끝내드리죠. 이 곡을 하면 앵콜을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분 언제 결혼하세요? 네? 9월 5일. 9월 5일. 아, 제가 스케줄 맞으면 제가 축하해드리고요. 제가 스케줄하고 가야 될 텐데, 제가 그때가 미국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스케줄을 드릴게요. 네. 가능하면 제가 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로. 지금 정말 축하드리고, 대신에 이거 나오셔야 됩니다. 저는 내년에 한 번. 아, 그래요? 대양지회 모임에 나오는 조건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원래 치사하게 보지 않는데. 네, 마지막 곡 이거 할 텐데요. 모르신 분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면, 주기도문에는요,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. 제가 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. 왜냐면 제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거든요. 물론 기제 부촉이 시달린 거겠지만 그래도 먹을 걸 걱정을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다시 보니까요, 오늘날 나에게 이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이라고요. 그날 보내면요, 내게 넘치는 양식은 우리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우리 동포들, 아프리카에 죽어가고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, 전쟁의 난민들, 그거요,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. 아이들이,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는데요. 둘째 아이를 도와주니까 둘째 아이가 막 고마워 그래요. 그러니까 형이 도와주니까 둘째 아이가 막 어깨에 막 들어왔어요.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. 제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데요. 지들끼리 도와주니까 그 안에 관계가 생기고요. 그 안에 사랑이 생기고 고마워함과 뿌듯함이 생겨요. 여러분,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든 것은 불공평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좀 줄 테니까 네가 줘봐. 그러면 네가 더 고마워한다. 그리고 너 얼마나 뿌듯한지 아니? 너희 안에 관계가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. 제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.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. 그 행동을 삶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기도문하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